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요즘 되게 자주 나타나죠?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선생님의 강의들이 조금 휴강 상태라 온라인 학생들과 수강생들과 그동안 소통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자주 소통을 할수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또 다시 재개강이 되고 스케줄이 바빠지면 이렇게까지 자주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없겠지만 늘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강의하고 있다는 걸 그때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캐스트는 작년 6평, 즉 2021학년도 6평에 이게 전과목 만점자거든요. 인문계열이었어요, 이 학생은. 전과목 만점자가 6평을 어떻게 대비했는지, 4주간 6평 대비 학습을 했었는데, 4주간 어떻게 6평을 대비했었는지, 그 일관된 공부 방법으로 수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 대해서 전과목 만점을 받았던 계획, 학습법을 아주 간략하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과목 6평 만점자예요. 이 학생은 수능에서 만점을 받지 못했으나 이에 버금가는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이 학생이 우리 공지사항에 올라가 있는 2021학년도 작년 수능 자연계열 전과목 만점자였던 박수환 학생 아니고, 그 학생은 자연계열이었죠. 그리고 그때 서울대 경제, 서리 vs 설경에 올라가 있는 서울대 경제학과에 합격한 이다의 학생이 아닌 또 다른 학생이에요. 여기 오르세 학원에서 겨울에 만나 1년 동안 선생님과 함께 한 이다의 학생과 같은 반에 있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학생에 대한 실명을 얘기하는 건, 6평은 만점을 받고 또 수능은 또 그에 버금가는 성적을 받기는 했지만 또 이게 이 학생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몰라서 선생님이 실명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6평을 어떻게 대비했는지, 일단 선생님은 선생님 커리큘럼을 따라왔던 학생이기 때문에 선생님 커리큘럼 기준으로 설명을 할 거고, 선생님의 개념 강의를 따라오지 않은 학생들은 선생님의 에센스 강의 대신 겨울에 들은 개념 강의로 대체해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작년에 6평에서 여기 문이과 선생님이 데리고 있는 최상위 학생들 중에 6평에서 유일하게 전과목 만점자는 이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 학생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마지막에. 그래서 지금부터 캐스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은 계획을 두 가지로 나눠서 준비했는데, N수생들 대상으로 6평까지 6주 계획표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캐스트가 올라가는 시점부터 약 2주간 고3 학생들은 내신을 치를 거고, 그 고3 학생들이 내신을 치르는 2주 동안 N수생들은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남은 4주 대비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 판으로 표로 정리를 해드리면, 1주에서 6주까지 개념은 이렇게,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게 그 작년에 6평 전과목 만점자였던 그 K양이라고 해볼까요? K양? 네. K양이 실제로 6평 대비 4주 학습법으로 공부했던 내용들이고, 여기에 하나만 추가를 하면, 일단 보이시죠? 개념이. 10데이즈로. 작년 같은 경우는 선생님의 10데이즈 강의가 없었고, 그 전년도까지는 10데이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6평 대비에 항상 오르세 학원 학생들은 10데이즈 강의를 이용해서 개념을 복습했는데, 작년에만 10데이즈가 없었기 때문에 개념 에센스를 통해서 복습을 했어요. 근데 이 10데이즈 강의가 기존에도 존재했던 강의고, 에센스로 복습을 했을 때랑 10데이즈로 복습을 했을 때 유사한 효과가 나온다는 걸 오랜 시간 동안 검증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10데이즈 강의를 가지고, 왜냐하면 에센스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에센스는 10데이즈에 해당하는 범위에, 예를 들어서 수원상 10데이즈가 1강에서 5강까지의 단원에 해당하는, 10데이즈의 1강에서 5강까지를 첫 주에 해라라고 되어 있으면 그 단원에 해당하는 동일한 에센스 단원의 문제가 약 40문제가 들어 있어. 약 40문제. 그 40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걸로. 문제를 다시 풀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또는 선생님 강의를 들어봤었을 때 본인이 예전에 풀었던 풀이로 다시 또 돌아가 있으면, 이걸 선생님이 어떻게 푸셨지? 라는 생각으로 강의를 다시 확인해 가고,
개념은 텐데이즈로, 문제풀이는 에센스로. 동시에 이 수능 특강이 지금 쭉 같이 깔려 있는데 여기까지 수원수투랑 확통미적에 해당하는 6평 범위에 해당하는 수능 특강을 푸셔야 돼요. 6평 대비에 항상 여기 오르세 학원에서는 오르세 학원이 이게 어떤 구조로 진행이 되냐면 그냥 일반적인 단과 학원이 맞긴 한데 그냥 일반적인 대형 학원의 단과 선생님이 시대인지에서도 출강을 해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단과 학원의 특징은 학생들이 여러 선생님들 강의를 뭐 두 개를 들을 수도 있고 여러 선생님 중에 선택을 해서 듣기도 하고 이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오르세 학원 같은 경우는 겨울에 딱 만나면 그 학생의 수학 성적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을 하고 학생의 어떤 지금의 상태들을 반영을 해서 주차별로 공부 계획을 짜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지금 실력이 어떠하며 어떻게 성적이 나올지에 대한 어떤 예측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정확하고 수학뿐만이 아니라 타 과목의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관찰을 하면서 정시가 유리한지 수시가 유리한지 이런 판단까지를 하고 있는 즉 이게 분당에서 선생님 이름을 걸고 하는 이 오르세 학원이라는 포지션이 굉장히 학생에 대한 풀 케어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에 대해서 굉장히 속속들이 알게 되고 이렇게 공부해라고 했을 때 그 장악력이 굉장히 크죠. 작년에 선생님이 올해 시작할 때 커리큘럼에 소개를 했듯이 뭐 작년 전과목 만점자였던 박수환이라는 학생도 4년을 학원을 다니면서 수학은 선생님 강의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게 이게 요즘 세상에 되게 이상한 얘기지만 이 오르세 학원에서는 굉장히 이상하지가 않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해서 정말 만점이 나왔냐라고 한다면 정말 그렇다는 거야. 이거 왜 얘가 더 뭔가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야. 전 과목에 대한 공부의 방향성이 대부분 모든 과목에 대해서 늘 개념 봤던 걸 복습을 하고 지금 여기에 수학에서 개념을 복습하듯이 타 과목도 마찬가지 겨울에 했던 개념을 복습하고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개념을 끼고 있었던 게 특징이고 그 끼고 있는 개념을 6평 전까지 에센스를 3번 봤던 학생이거든요. 겨울에 1번 그리고 복습하면서 1번 6평 직전에 1번 처음에 겨울에는 현장으로 촘촘히 들었고 그리고 2회독 할 때는 개념에 대한 어떤 그 본인이 필기한 부분을 쭉 읽으면서 이거 뭐지? 라고 싶은 부분은 다시 확인 그리고 6평 직전에 다시 본인이 쓴 개념을 그렇게 2회독 했듯이 3회독을 또 확인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에센스 필기한 것 중에 딱 펼쳐서 너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봐 그러면 막힘없이 선생님처럼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에센스가 완벽하게 다져져 있던 학생이에요. 근데 올해는 이제 그거를 10데이즈로 대신할 수 있다는 거고 수원 10강, 수투 10강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놓은 10데이즈 개념을 4주 동안 진행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수능 특강 문제들을 푸셔라는 거지.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올해는 수능 특강의 연결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수능 특강 을 사설 문제집의 첫 번째 문제로 삼아야 된다. 사실은 사설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기출 문제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야? 그럼 수능 특강인 거예요. 평가원에서 수능 특강을 가지고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특강을 만드는 대부분의 선생님들, 많은 분들이 평가원에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출 문제 다음으로 우리는 뭘 풀어? 그러면 수능 특강인 거야. 그래서 6평 범위에 해당하는 수능 특강을 N수생들은 반드시 풀어야 돼. 우리 고3들은 내신을 대비하면서 수능 특강을 풀거든요. 그래서 N수생들은 고3들처럼 내신 대비로 풀진 않지만 6평 대비로 수능 특강을 반드시 푸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뒤에 모의고사 형식으로 된 평가원 기출을 풀어라 라고 돼 있어요. 6평을 대비할 때 되게 주의해야 되는 건 기출 문제집에서 단원별로 분류해준 기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그건 강력한 힌트를 받는 거거든. 이 단원에서 나왔어? 아, 그럼 이건 출제 의도가 이거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험 대비로 이 기출문제집은 지금까지 열심히 풀었다면 잠시 밀어놓고 평가원 모의고사 3월, 6월, 9월 수능까지 딱 4개만 보세요. 다른 교육처 모의고사 말고 작년부터 거꾸로 수능 9평, 6평, 3월 이렇게 4개, 1년에 4개의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거꾸로 5개씩, 일주일에 5개씩 그 하나의 모의고사 안에 내가 풀어야 되는 범위에 합당한 문제를 스스로 고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게 개념의 바운더리를 안다는 거거든.
개념의 바운더리를 안다는 게 문제를 풀때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5개에서 내 범위에 맞는 문제를 골라서 하루에 하나씩 5일 동안. 그래서 수원수투 개념 총정리를 4주간 하면서 동시에 그에 해당하는 수능 특강 그리고 평가원 기출 5개씩 일주일에 5개씩 작년 바로 직전 수능부터 거꾸로 돌아가는 거야. 중요한 건 어떤 교육청 모의고사도 하지 말고 3월 학평만 하나 넣는 거예요. 수능 9평, 6평, 3월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서 일주일에 5개씩.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우리가 주면서 스스로 골라라고 했었어요. 네가 스스로 네 개념에 맞는 걸 골라. 네가 생각할 때 문제를 딱 읽고 아, 이건 출제 포인트가 이거야 라고 판단이 됐을 때 이게 지금의 교과 과정에 맞아 라는 문제를 네가 골라라고 했었어요.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야. 그걸 고를 수 있는 학생들은 되게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렇게 해서 N수생들은 두 번째기도 하니까 골라주시고 자 그렇게 해서 수원의 수투의 10데이즈를 통한 개념 정리가 끝나면 남은 2주 동안은 확통 선택자들은 2주에 경우의 수 확률을 나눠서 하시고 미적 선택자들은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과 뒤쪽에 도함수 활용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하면서 동시에 중요한 건 수원 수투를 잃어버리지 않게 잊어버리지 않게 세컨 찬스가 10데이즈의 강좌명이죠. 부제가 10데이즈인데 그 10데이즈 강의 수원수투를 공부했던 걸 읽으면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올려놓은 10데이즈의 첨부 파일에 손해설이랑 손필기가 다 있잖아. 그러니까 10데이즈 강의를 들을 때 N수생들이 혹시 필기하면서 듣기가 힘들면 선생님 파일을 다운로딩해서 선생님 손해설을 펼쳐놓고 그걸 보면서 강의를 봐도 괜찮아.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이 부분은 내가 건드려서 필기를 해야겠다 스스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펼쳐놓고 읽어라.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회독이 되게끔 두 번째는 읽는 것으로 읽다가 이거 뭐지? 라는 게 보이면 다시 돌아가야 돼.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개념을 총정리하는 거고 그 개념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에센스 그리고 기출백선 우리 개강 재개강을 하면 이제 고3들의 내신이 끝나서 재개강이 되면 기출백선이 업로드되기 시작할 텐데 그 업로드되는 기출백선의 진도를 쫓아가면서 얘는 이 복습하는 개념과 별개로 기출백선 진도를 쫓아가면서 기출백선 문제까지 푸세요. 그래서 겨울부터 했던 에센스 그리고 기출백선 이 안에 최근 모든 기출이 다 있어. 비킬러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킬러였지만 이과생들마저도 당했던 그런 문제들 대부분 기출백선에 들어있고 아주 특이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비킬러들은 기출백선에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중킬러, 킬러, 기출백선과 개념 에센스에 모두 들어있고 최근과 지금의 교과과정과 굉장히 유사했던 게 약 10년 전 교과과정이야. 그 근처를 뒤져서 올해 수능이나 6평이나 9평에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기출백선에 집어넣었어요. 개념 에센스와 기출백선 문제를 풀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겪어야 되는 모든 문제는 다 겪은 거야. 개념을 복습하면서 다져주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표를 이 화면에 띄워놓고 보면 표를 읽으면서 아 이걸 공부해야 되는구나 하나하나 한 칸 한 칸 다 설명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이때 이 K양이 했던 게 여기에 하나를 추가했어요. K양은 굉장히 속도감이 있는 학생이었어. 공부를 이렇게 시키는 대로 확 실력이 함께 따라오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개념을 끼고 살았기 때문에. 문제를 읽고 출제 의도를 파악해서 내가 가진 개념 중에 골라서 딱 꽂아 넣는 게 빅킬러, 중킬러, 킬러, 문항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다 똑같은 관점으로 풀면 되기 때문에 이 K양은 그걸 시키는 대로 정말 적용시키는 학생이었어. 그러니까 요 교실에서 저쪽 구석에 앉아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 정말 한 시간 동안 이렇게 뭘 이게 뭘 따라다니는 거 뭐라 그러죠? 이 태양을 따라다니면 해바라기인가요? 막 이렇게 정말 얼굴을 선생님한테 이렇게 맞춰놓은 것처럼 꼼짝을 안 하고 그렇게 수업을 수능 때까지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모든 말들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근데 그게 내 말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은 수학적으로는 중요했겠지만 모든 것에 대한 태도가 그랬다는 게 상당히 중요할 거야. 그래서 이 K양은
개념이 너무나 자리가 완벽하게 잡혀버렸기 때문에 에센스 3해독을 통해서 탄탄해졌기 때문에 문제풀이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 우리가 주는 이 숙제들을 너무나 빠르게 해치우니까 선생님 더풀거 없어요 라고 해서 사관 기출을 추가로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듣는 N수생들 같은 경우에 사관학교 기출을 풀까요 말까요 고민이 된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했다면 근데 이제 만약에 선생님과 개념을 하지 않았으면 에센스가 아니라 다른 어떤 강의겠죠. 여러분들이 들었던 개념 강의가 되겠지. 근데 이제 선생님 생각에는 이게 개념 강의를 줄여서 한 말이에요. 그 개념 강의를 회독을 하면서 복습을 하는 것도 당연히 좋은 방법인데 선생님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항상 일단 이거 해. 일단 이거 들어. 이거 다 해서 와서 내가 역질문 하는 거 대답하면 오케이야. 요렇게 학생들을 끌고 갔기 때문에 이 10데이즈 강의의 맛보기들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수강평에도 그런 말이 굉장히 많던데 10강 안에 이 모든 걸다할수 있다는 게 되게 놀랍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10데이즈가 다른 개념 강의를 들었다 하더라도 시험 대비로서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좋게 압축 정리를 고밀도로 해놓은 거라 10데이즈로 시험 대비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그래서 10데이즈로 개념을 복습하고 여러분들이 풀었던 어떤 개념 강의 속의 문제를 다시 회독을 하든지 또는 에센스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풀든지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2주 동안은 에센스에 풀었던 문제들에 대한 오답 정리, 기출 백선 진행된 것들에 대한 오답 정리, 이 모든 걸 빠짐없이 이행한다. 그러면 누구도 100점이 안 나올 이유가 없어요.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적용시키는 언제나 매년 여기서 12년간 적용시키는 방법이고 6평 만점자 혹은 6평 수능에 대한 100점 학생들을 길러내는 올바른 정직한 대비법이다라고 선생님은 확신을 해요. 자, 현역들 한번 볼게요. 지금 고3들 굉장히 비슷한데 자, 지금 이 표를 보러 온 고3들은 N수생들과의 차이는 여기에 지금 내신을 보고 있다는 거. 내신을 볼때 내신 대비를 하면서 수능 특강, 내신 대비를 하면서 학교 선생님들의 프린트를 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추가되어 있기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신 대비가 즉 수능 대비가 되게 해줘야 돼. 내신 대비를 하면서 수능 특강을 정말 씹어 먹듯이 이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는 나는 완전히 다 분석해버렸어. 라는 마음이 들 때까지 수능 특강을 기왕하는 거 단순하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한 문제 한 문제 바닥을 쳐야 돼. 수능 특강에서 나오니까. 수능 특강을 가지고 출제를 하시니까. 또는 평가원의 많은 분들이 수능 특강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수능 특강에 보이는 트렌드나 수능 특강 속에 들어있는 새로운 어떤 주제, 그 문제가 나한테 주고자 하는 출제 의도들, 이건 굉장히 수능적이기 때문에 수능 특강을 한번 할때 제대로 해라. 라는 거. 그리고 수능 특강을 막 풀려고 하다 보면 개념이 안 되어 있으면 어차피 풀기가 힘들어. 근데 개념을 복습하려니까 너무 볼륨이 커. 그럼 그때 세컨 찬스 10데이즈를 이용해서 도움을 받아가면서 부분 부분 찾아가면서 개념적 도움을 받아서라도 수능 특강은 완벽하게 풀어내야 된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남은 3주에서 6주까지 이 4주간 수원 10데이즈 10강, 수투 10데이즈 10강으로 복습하시고 확통, 미적 2주로 나눠서 하고 그 2주 동안 수원, 수투, 10데이즈 10강씩 들은 것들 다시 읽어주면서 복습하고 선생님은 첨부 파일로 올려놨으니까 손 필기 다 되어 있으니까 읽기라도 하면서 반드시 여기서는 강의로 다시 복습하고 읽으면서 2회독을 해줘라. 그리고 그때 풀어내야 되는 문제는 10데이즈를 할때 그에 해당하는 에센스를 다 풀어야 돼. 그리고 기출백선 개강해서 진행하는 것들 쫓아올 수 있어야 돼. 그리고 평가원 모의고사. 방금 N수생들 페이지에서도 이걸 강조했는데 단원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기출문제집 잠시 밀어놓고 시험 대비는 반드시 모의고사 통으로 뽑아서 그 안에서 내 범위에 맞는 문제를 골라내서 그리고 그 문제들을 풀수 있어야 그래야 주제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랑 대면을 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대면 비대면 문제랑 만나야 되고 내가 이건 우리 교과 과정이야 수원에
스스로가 함수가 출제 의도야. 수투의 미분법이 출제 의도야. 이걸 스스로 판단해낼 수 있으면 정말 실력자예요. 그걸 골라내서 풀어야 된다는 거. 이게 어떤 교과 과정에 어떤 단원에서 출제됐는지에 대한 힌트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게 바로 내 교과 과정에 합당한 문제야라는 걸 골라내고 한 회당 아마 한 40% 이하일 거예요. 그 40% 이하에 되는 문제를 스스로 골라서 풀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일주일에 5개씩 작년 수능부터 거꾸로 수능 9평, 6평. 그 다음 수능 9평, 6평. 교육청 모의고사 빼고. 선생님이 N수생들한테는 3월 학평을 넣으라고 했는데 지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딱 평가 문제만 풀면 돼. 수능 9평, 6평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면서 5개씩 출력해서 거기서 내 범위에 맞는 걸 스스로 골라내서 풀어낸다. 라는 거. 그걸 하루에 하나씩 일주일에 5개 정도. 됐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고 마지막에 에센스 오답 정리까지 해서 지금 이 바운더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해내면 그 앞에 있었던 6평 만점자와 같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이 고3 학생들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N수생들 페이지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오르세 학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파악하고 끌고 가는 그 강도가 굉장히 강하고 빠져나갈 수 없게 이걸 해라고 했을 때 할 수밖에 없게끔 계속해서 계획과 이행된 정도를 체크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거를 얼마나 했는지를 완벽하게 알게 돼요. 100% 이행했는지 80% 했는지 70% 했는지 그 퍼센트지가 놀랍게도 그대로 결과야. 이걸 다 한 사람의 결과와 7, 80% 한 사람의 결과와 50% 한 사람의 결과 궁금해 할 필요가 없어. 그대로가 결과예요. 그 퍼센트지가. 6평이라는 평가 시험의 대비, 올바른 대비법, 굉장히 진실된 학습이 있어. 개념에 대한 복습, 그 개념을 적용시키는 평가원 기출에 대한 접근, 훈련, 거기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4주 동안 굉장히 양이 많아요. 되게 고3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 근데 양이 많고 부담스럽지만 중요한 건 내신 대비 되게 열심히 했죠. 내신이라는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한 평소보다 2배 정도 하지 않았을까? 6평은 내신만큼이나 우리에게 중요한 시험이야. 이 시험을 앞두고 평소보다 공부를 2배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단, 이 고3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꼭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는 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내신이 끝나고 한 이틀 정도? 많게는 3일 정도는 꼭 쉬어라. 공부를 시작하는 시점이 모두 다 조금씩 다르겠죠? 내신이 끝나는 시점이 다를 테니까 이틀이나 3일을 푹 쉬어줘야지만 다시 달릴 에너지가 생겨요. 거기서 지친 상태에서 시작을 해버리면 근데 이거는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아니 우리는 그냥 사람이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고 이미 나는 100m를 달려왔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100m를 뛰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출발하는 사람이랑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숨 고르기를 하고 다시 뛸 준비를 한 다음에 100m를 달려야 돼. 그 숨 고르기를 할 시간이 많진 않아. 많진 않아요. 많이 주면 3일 정도는 정말 쉬고 본인에게 보상을 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고 그런 다음에 6평 대비로 딱 달려가면 돼. 알겠죠? 자, 이렇게 수능 만점자는 아니지요. 네. 6평 만점자의 6평 대비법이라고 했을 때 야, 뭔가 정말 신박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다면 그건 없어. 정말 수능은 너무나 진실된 시험이야. 너무나 논리가 완벽한 시험이고 그 수능을 출제하는 분들이 만든 교과서의 개념을 얼마나 제대로 똑바로 알고 있냐. 그걸 우리는 체크하는 문제를 만들어 테스트하겠다. 이거기 때문에 그 올바른 방향대로 공부를 해줘야 돼. 그게 이거예요. 개념과 평가원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학습, 접근법 학습 앤 훈련.
여러분들이 저 계획을 짜는 데에 기출백선이 얼마나 지금 진행되었는지를 확인을 해야지만 매주 따라가는 기출백선의 과정도 계획에 반영을 할 수 있어서 오늘 공지사항에 기출백선 업로드 일정을 올렸거든요. 그거 확인하시고 기출백선 뒤에 선생님의 그 커리큘럼은 원래 이게 겨울에 여러분들에게 제공했던 커리큘럼 표예요. 여기서 개념 에센스가 완강이 된 상태죠. 수원수트 확통 미적분이 완강이 되었고 세컨 찬스 10데이즈 개념 완성이 수원수트는 완강되었고 기한은 6강까지 벡터의 내적까지 제작되어서 업로드 되었고 미적분은 정말 제작을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었어요. 근데 미적 선택자들이 에센스를 했으나 우리도 10데이즈가 필요하다라는 요청이 또 있기 시작해. 그래서 미적분은 기말고사 기간에 제작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기출백선과 압도적 백분을 조금 비교를 해드리면 기출백선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7월 초쯤 완강이 될 겁니다. 기출백선은 기출문제 중에 준킬러와 킬러의 50대 50을 기준으로 제작이 되었고 그중에 빅킬러가 좀 섞여 있어요. 그 빅킬러들은 전략을 가지고 있는 빅킬러야. 이 빅킬러에 살짝만 손을 대면 준킬러나 킬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너무나 특이성이 있는 빅킬러이거나 또는 그동안 빅킬러 자리에 출제가 됐지만 이과생들마저도 당했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빅킬러를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전체 백문항을 100%로 봤을 때 빅킬러 중 아주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요 빅킬러를 변형해서 앞백에서 중킬러나 킬러로 반드시 이걸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돼 라는 전략을 가진 빅킬러 문제가 약 20% 정도 들어가 있고 빅킬러 문항에 있었지만 정답률은 빅킬러가 아니었던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중킬러가 40%, 킬러가 40% 이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기출백선의 단원별 총정리하는 기출들을 변형 제작하거나 기출에 없는 지금 교과 과정에 합당한 기출이 없는 경우에는 앞백에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 위해 제작해서 지금 현장 강의로 개강을 해서 조금씩 진행하고 있어요. 이거를 6평 끝나고 온라인에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출백선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기출백선이 끝난 다음에 2회독을 하면서 동시에 앞백을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기출백선이 진행되는 중에 개강이 되겠지만 기출백선의 단원과 앞백의 단원이 유사할 거기 똑같을 거기 때문에 앞백이 개강되어서 지수와 로그를 스타트한다. 그럼 반드시 기출백선의 지수와 로그를 다시 확인하고 들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때 앞백을 개강할 때 선생님이 이걸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현장에서 문이과 각각 최상위 반에 지금 기출백선 앞백이 병행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앞백이 조금만 더 문제가 많이 만들어지고 정리가 되면 온라인 6평 이후 개강을 계획에 맞게 업로드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천우신조 같은 경우 3월 대비 천우신조가 진행이 됐고 6월 대비 천우신조 역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이 천우신조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우리 수강생들과 소통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공지사항에 천우신조 3월 대비 오늘 선생님이 되게 말이 많죠? 예, 오늘 시간 난 김에 여러분들과 그동안 못했던 모든 말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다 보니까 자 어쨌든 3월 대비 천우신조에 뭐 수투의 22번 문항이 우리 연구실에서 이제 조교들이 올렸죠. 이게 적중이다라고 올렸어요. 근데 그 문제가 우리가 이제 말하는 적중은 국어 사전에서 적중을 찾아봤을 때 목표물 따위에 명중하다 이런 게 적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적중이 어차피 기출은 평가원에서 내는 문제는 사실은 더 이상 새로운 문제는 정말 1년 동안 나오는 평가 문제를 다 뒤져도 새로운 문제는 정말 한두 문제 있을까 말까야. 왜냐하면 사실 그마저도 같은 개념을 가지고 확인한 거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야. 새롭다라는 걸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적중이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그 천우신조 3월 대비가 딱 한 회 진행이 되었고 그 30문제 안에 3월 학평에서 만날 문제와 유사 문항을 겹치게 해준다라는 게 우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었어요. 왜냐하면 기출문제가 약 1000문제 정도 되는데 1000문제를 다 주고 시험 직전에 야 요거 정리하면 이 안에 나올 거야 이게 아니라 그중에 고르고 골라서
문제의 조건이나 표현이나 그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지난 10년을 분석하고 사물학평이 늘 어떻게 움직여 왔나를 분석해서 야, 올해 사물학평은 여기를 건드릴 것 같아. 라고 해서 우리가 딱 잡은 그 문제가 그 자리에 있었을 때 30문제로 축약해서 총정리를 했는데 그 안에 킬러 문항이 유사하게 출제가 됐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조교가 올렸을 때에는 이게 적중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적중이라는 표현 자체를 문제의 유니크한 어떤 그런 성질, 이런 특이한 문제는 여기만 있었어라는 그런 표현에서 적중을 쓴다면 틀린 말이겠지만 30문제 안에 사물학평을 보는 중에 이걸 천우신조에 있던 거야. 실제 우리 천우신조 했던 수강생들은 굉장히 편하게 느꼈다라고 하거든요. 그 22번 문제를 읽었을 때. 그래서 어떤 이번에도 선생님은 6평 대비 천우신조를 할 생각이고 적중이란 말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그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적중을 또 목표로 해요, 우리는. 6월 대비 천우신조는 3월 대비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선생님은 천우신조에서 30문제를 통해 모든 걸다 겪어보게 하는 걸 목표로 만들거든요. 문제를 풀어서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해설 강의를 들음으로써 개념과 개념적 접근을 한 번씩은 스쳐가게끔 6평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아, 이게 천우신조에서 해봤던 상황이야? 라는 것이 되게끔 되게 바운더리를 넓게 잡아서 그걸 한 문제 안에 여러 개를 섞어서 막 집어넣어요. 그래서 낯설지 않게 해주는 것. 6평 시험지가. 그래서 이번에도 사물학평처럼 6평 시험지를 받았을 때 거의 뭐 천우신조에서 느꼈던 거랑 비슷해. 라는 느낌이 오게끔 열심히 또 만들어 보겠죠. 근데 그런 어떤 우리가 꿈꾸는 그런 적중? 그건 사실은 그렇게까지 똑같이 조건이 나열돼서 완전히 유사한 표현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 선생님은 그냥 노력한 사람에게 주는 신의 선물이지. 내가 겨냥했다고 해서 이루어진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5월 18일에 여기 현장에서 진행이 될 거고 온라인으로 업로드가 될 거예요. 6평 대비 천우신조가 처음 커리큘럼 약속대로 또한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기출백선 제작 중이고 6월 평가원 끝나고 나면 선생님의 모든 걸 담아놓은 기출백선과 세트로 복습하면서 동시에 한발더 나가서 제작 문제를 한번 공부해 볼수 있는 압도적 100분이 개강이 될 거다라는 거. 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아까 그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자존감 얘기를 여기서 갑자기 왜 하는 거냐면 작년에 6월 평가원에서 전과목 만점을 받았던 우리 여기 수강생. 네, 그리고 물론 아까 앞에서 설명했지만 수능에서 그의 버금가는 만점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성적을 받아서 좋은 학교에 본인이 원하는 과가 있었어요. 명확하게 그 과에 가서 행복하게 대학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학생의 이야기이긴 한데, 이 자존감이라는 얘기를 우리는 굉장히 여기서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학생들이 성적이 나오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여러분들이 실제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의 어떤 잠재력, 지금 보이고 있는 능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에 비해서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나서 낮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거의 대부분 잘났어. 여기서 만나보면 이건 진짜 선생님이 긍정적이어서가 아니야. 여기서 수험생을 만나보면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정말 잘났어요. 아니, 처음부터 선생님, 여기 교실에는 1등급만 들어오고 너무 잘하는 애들만 와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니에요. 작년 6평 만점자도 처음에 왔을 때는 대부분의 과목이 그때 선생님이 정확히 등급을 묻진 않았지만 이 학생이 겨울에 처음으로 수학을 공부하기 시작해서 사물학평에 1등급이 나왔어. 근데 본인 너무 깜짝 놀라는 거야. 어떤 학생이냐면 모든 걸, 아까 말했듯이 단 한순간도 선생님을 놓치지 않는 학생이었어. 이해가 안 되면 끝까지 개념을 이미 겨울에 개념을 들으면서 몇 해독을 했던 애야. 바닥까지 파는 애예요. 야, 눈빛이 특이하다. 대단한 애다. 이렇게 생각했었어. 근데 3월에 우리 이미 겨울에 강의를 하면서 눈빛을 보면서 알았죠. 보통 학생이 아니다. 근데 자기는 너무 못한대요. 한 번도 1등급이 나와본 적도 없대, 수학이.
실제로 선생님이 그때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바로는 약 3등급 정도를 받았지 않았을까. 4등급 이하의 자질은 아니었던 것 같고, 한 3등급 정도의 학생이었어. 이 학생 얘기를 해보는 거야. 그런데 처음으로 인생에 1이 나온 거야. 그래서 그때 우리가 여기서 선생님 개인 케어하는 연구실 직원도 있거든요. 어떤 추천을 했냐면, 너 서울대 갈 거야. 제2외국어를 공부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막, 저는 선생님 전 과목이 2, 3등급인 학생이라. 표현상으로. 도저히 서울대 무슨 말이냐? 이랬었어. 근데 우리가 보는 그 학생은 너무 대단한 학생이었어요. 실제로 이 오로사 학원에서 학생들을 만나보면 실제 성적은 4, 5등급이라 할지라도 너무 대단한 학생들이 많아. 아니, 대부분은 너무 대단해. 여기서 어마어마한 입결을 만드는데 다 처음부터 잘했냐? 아니야. 처음에 5, 6등급도 마지막에 1등급이 되고 100점이 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어떤 문제들을 다들 가지고 있냐면 이 학생도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던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야.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보다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 야, 처음에는 되게 신기했어요. 늘 수험생들은 그래. 고3 때딱 시작하잖아? 재수생들 딱 오잖아요. 자존감이 본인이 갖고 있는 것 대비 너무 낮아. 왜 이렇게 애들은 다 자존감이 낮을까? 우리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어.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이유를 내가 지금 잠깐 얘기를 해줄 텐데, 그 이유를 얘기하기 전에, 이 학생이 3월에 1등급이 나왔을 때 개념을 미친 듯이 파는데 문제를 별로 안 풀었어. 개념을 미친 듯이 파면서 3월에 1등급이 나와서 너 서울대 갈 거야. 제2외국어 해. 이랬는데, 지금 이제 말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얘 결과를 놓고 보면 너무 말이 되는 얘기거든. 6평 만점자가 쉬워요. 근데 본인은 뭐 근처도 안 간다고 그랬어. 그래서 못 시켰어, 제2외국어를. 근데 4월에 4월학평에 100점을 받는 거예요. 나는 아직 선생님 개념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면서 개념을 계속 하더니 4월에 100점이 나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제가 수학만 잘했지 이제 나머지 과목은 아직 엉망이다. 서울대 무슨 서울대냐? 그래서 제2외국어를 또안 했어. 6평에서요. 수학을 공부해서 1등급 100점을 받는 방법을 깨달으면서 모든 과목을 저렇게 진실되게 정석적으로 개념이 될 때까지 반복, 개념이 안 되면 문제 손도 안 돼. 나는 개념이 안돼 있는데 왜 문제를 풀어? 개념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가 문제인데. 그렇게 진실된 학습을 모든 과목에 적용시켜서 드디어 6평에. 그러니까 이 학생이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한 학생이었던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은 바닥에 있는 거야. 전혀, 선생님, 이건 내, 한번 나온 내 성적이지. 이건 내 실력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얘기가 대부분의 수험생들에게 적용이 돼. 6평에 드디어 전과목 만점이 나오고 나서야 제2외국어를 시작했어. 이렇게 해서 이 학생도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을 갔잖아. 여기 우리 조교 중에 예린이라는 조교예요, 조교. 예린이라는 조교가 있어요. 재수하면서 처음 만났는데 목표가 이대래. 목표가 본인의 상한선이 이대래. 근데 가르쳐 보니까 서울대야. 야, 넌왜 목표가 이대야? 저는 이대만 가면 충분해요. 한참 해야 이대 가요. 제가 성적, 아니, 너 성적하고 상관없이 너는 서울대야. 이렇게 얘기했던 게 예린이라는 우리 조교예요. 이 실명 처음 얘기하는데, 본인 실명 얘기한다고 선생님 아직 얘기도 안 했거든요. 어쨌든, 그 학생도 서울대 갔어요. 왜냐하면, 서울대 가래였어. 근데 왜 본인은 최대치가 이대일 거라고 생각하냐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지금은 자존감이 하늘을 찔러요. 지금은 조교들 중에 가장 일잘하고 가장 도도하게 업무 처리를 하는 학생이야. 하는 조교예요. 자존감도 본인이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같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면 이 수험생들은 너무나 반짝이는 보석인데, 왜 본인이 돌멩이라고 생각을 할까? 와, 선생님, 그게 정말, 너 진짜 잘하는 애야. 너 진짜 희망적이. 이게 위로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만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수능이라는 시험에서는 얼마든지 100점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었어. 그럼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냐? 이유를 찾아 가보니까 태어나서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깨져만 왔지. 왜냐면 정말 냉정히 생각해보면 아주 아기 때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조금만 하더라도 아마 부모님들이 천재라고 했을 거야. 우리 애는 천재야, 정말. 엄청난 자존감으로 자라죠. 4살, 5살, 7살, 뭐 이럴 때.
근데 학교를 들어가. 초등학교 때 누구나 100점을 한 번쯤은 받아. 어쨌든 초등학교 때 한때 100점 안 받던 학생이 있을까요? 어떤 시험에서도, 아예 받아쓰기에서도, 그 아주 단순한 것에서도 우리는 자존감을, 오, 난 되게 천재인가 봐. 잘하는 애인가 봐. 시작은 다 그래. 근데 그게 시점은 다 다르지만 깨지면서 세월이 흐르기 시작해. 가장 충격적으로 깨지는 때가 언제냐면 고1 때 가장 많이 깨지더라고요. 그래도 중학교 때까지는 버티고 버텨. 근데 고1 딱 됐을 때 일반고 기준으로 내신이 3등급 나오면 사실은 모의고사는 1등급 나와요. 일반고 기준으로. 외고 기준으로 내신 5등급이면 모의고사 1등급 나와. 근데 이게 지금 이 분당권이나 요 근처 학교들 기준으로 선생님이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서 고1 때 내신을 보면서부터 자존감이 한없이 깨지기 시작해. 내가 사실은 이거밖에 안 되는 애였나?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 고1, 고2 되면서 점점, 이게 내신 시험은요, 수학 실력도 테스트하지만 그 외적인 많은 것들이 포함돼야 돼. 그래서 그렇게 내신에서 깨지다 보니 막상 고3이 딱 됐는데 이미 자존감은 낮은 상태에서 겨울에 공부해서 이게 사실 3월, 4월에 결과가 나온다는 건 어렵거든. 우리는 늘 여기서 학생들을 수능을 목표로 끌고 가요. 근데 3, 4월 학평, 6평까지 성적이 잘안 나오면 이제 학교에서 슬슬 학생의 상한선을 정하기 시작하지. 수시 상담해봐. 내가 생각지도 않던 대학을 가래, 선생님이. 넌 여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해. 자존감이 회복이 될 기회가 없어. 근데 선생님이 이해를 하는 게 어른도 있잖아, 어른도. 정말 노력하는데 안 되고 안 되면 자존감이 좀 망가져요. 나 되게 잘난 줄 알았다가 나좀 바본가? 이런 생각을 해. 근데 어른들은 살면서 본인이 잃었던 흔적이 있어. 나는 그래도 여기까진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존감이 이 왔다 갔다 해도 상한선이 있어. 하한선이 있어. 어떤 경계를 딱 놓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어른들이 많아. 근데 이게 수험생들 같은 경우, 딱 청소년기를 지나가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 이 상한선이 있기가 힘들어요. 자존감이 무너지면 이게 바닥까지 쳤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 여리잖아, 일단.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결과라는 게 인생에 아직 없거든.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기 시작해.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만나고, 그런 상태에서 성적이 빨리빨리 안 나와주면 수시에서 넌 이런 대학이야, 넌 여기까지야라고 딱 결정을 해버리니까 회복이 안된채 실제 수능을 치르고 본인이 얼마나 잠재력이 있는 학생인지 모르고 얼마나 더 해낼 수 있었던 사람인지를 모른 채 그냥 내첫 어떤 20살의 시작이 결정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죠. 자존감만 똑바로 세워줘도 아니야, 너 진짜 할수 있어. 아, 너 진짜. 야, 이걸 이런 질문까지 하는 사람은 이건 보통이 아닌 거야. 라고 자존감만 제대로 잡아줘도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거든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서 스스로 아, 내가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 그거를 잡아야, 그래야 할수 있게 돼요. 실제로 자존감을 잡아주고 그걸 받아들이는 학생들의 성적이 기적적으로 변한다는 걸 여기서 많이 봤어. 이 학생도 그 케이스야. 조교 예린이도 그런 케이스야. 너무 많아, 여기, 그런 케이스가. 본인을, 선생님, 저는 바퀴벌레였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학생이 있어. 저 고3 때 바퀴벌레였어요. 7등급, 8등급이었어요. 근데 재수하면서 작년에 어디를 합격했냐면, 경찰대를 합격했어. 사관학교였나? 사관학교였죠. 사관학교 합격했어요. 1년 만에. 아니, 알고 보니까 너무 능력이 있는 애더라고.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선생님 저는 그 보석이 아니면 어떡해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근데 희망은 뭐냐면 뭘 가지고 있으면 보석인 거야? 여러분들은 원래 머리가 좋으면 공부를 잘하고 수능을 잘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서울대 학생들의 평균 IQ가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IQ보다 달랑 3 높아. 우리 국민의 평균 IQ보다 서울대 학생들의 평균 IQ가 3 높은 거야. 우리 국민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집단에. 3 차이 난다고, IQ가. 머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야. 입시는 머리가 아니에요.
올림피아드나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원하는 다른 시험이 있을 거야. 타고난 수학적 능력이나 창의력이나 뭔가 있겠지. 그게 아니라고, 수능은. 수능은 그 누구도 보석이 될수 있어. 내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고, 이렇게 스스로를 믿어줄 때 꽃이 피기, 뭐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 믿음을 줘야 돼, 스스로에게.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한명한명다 보면서 그렇게 말할 순 없잖아?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수강평을 보면서 뭐가 느껴지냐면, 강의를 이렇게 이해하고, 정확히 내가 주고자 하는 걸 이렇게 받는 요 학생, 이 학생은 반드시 잘 된다. 수강평만 봐도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정확한 캐치를 하는 학생들. Q&A만 봐도 느껴지는 게 있거든. 이 캐스트를 보는 여러분들 대부분은 보석일 거야, 분명히. 위로 절대 아니에요. 할수 있는 사람들일 거라고. 하면 된다고.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줘야 돼. 내가 말해줄, 이렇게 말해주는 거 한번 믿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아, 생각보다 내가? 이렇게 믿어주는 시작을 한 다음, 6평 대비를 몇 배로 공부해서, 6평의 결과에서 한 번만 느껴봐. 어? 돼? 이런 거. 어? 하면 되네? 팩트가 있어야 되잖아. 오래 믿어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 근거를 유평에서 한번 찾아보라고. 그러면 여름에 굉장히 실력이 뜰 거예요. 그래서 유평 대비 탄탄하게 하시고, 그리고 유평에서 자존감의 근거를 찾으시고, 그리고 유평에서 구평 사이에 훨씬 더 열심히 잘 스스로를 믿으면서 자존감 있는 수험생으로서 달려가면 구평과 수능에서는 반드시 이긴다. 꼭 해낸다. 라는 생각으로. 알겠죠? 이렇게 정말 온라인 수강생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를 오늘 그냥 탈탈 털어서 했어요. 네, 그러면 또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응원하러 오겠습니다. 개강 전까지는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선생님도 행복합니다. 네, 유평 응원할게요.